안 튀네, 이제 안 튀어. 형, 왜 다 구부렸어? 아, 난 저까지 돌려다가 쓰러져 눈 떠지면 기운이 안 나. 지금 왜 뛰어? 쉬어야 되는 거야? 난이도 10자리는 처음 보는데. 아니 근데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지금부터 예. 영어를 얼마나 잘 봤는지 퀴즈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예상한 대로. 아, 끝까지 볼 걸. 퀴즈 난이도는 각자 골라온 카드에 맞춰서 별 1개부터 10개까지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세요? 10개. 그냥 바로 잔 사람? 끝까지 본 사람? 결국엔 똑같단 거야. 결국엔 중민이가 뛰길래 딘딘이랑 나랑 아 이랬는데 야. 마지막에 빨리 가서 그 정도만 안 것 같아. 참고로 오늘 기상 미션에는 아찔한 벌칙이 걸려 있습니다. 아찔한 벌칙이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의 점프대에서 줄 하나에 의지한 채 혼자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게 오늘의 벌칙입니다. 이게 뭐야? 저기서 으뜸들어요 갑자기 아침에? 어디? 저 나무? 그 정도면은 저거 완전 아 저거 저기 막상 올라가서 보면 너무 무서울걸요? 정답을 맞히면 당연히 벌칙은 면제고 틀리면 벌칙 당첨입니다. 문세윤 씨부터 문제 드릴게요. 난이도 너무 그냥 잤는데 미치겠네 진짜. 1자리 문제입니다. 어제 본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와. 어제 본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와, 최고다, 이거. 와. 야, 좋겠다. 아, 그냥 바로 잘걸. 와. 늘은 강, 물, 처럼. 정답입니다. 아. 난이도 2번 문제 드릴게요. 귀리. 그시야? 귀리? 정답입니다. 야, 와, 대박. 난이도 3개짜리 문제 드릴게요. 100%. 영화 속 노먼이 시카고 대학에서 제안받은 일자리는 무엇? 와, 제안받은 일자리는 무엇?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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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점프됐어. 와, 완전 점프됐어. 난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 10초만 시간 드릴게요. 어, 그 제안을 받을 뻔했어요. 예. 9, 8, 7, 6, 5. 목사가 되는 교정의 교수. 3. 땡, 틀렸습니다. 왜? 아, 자, 난이도 4개짜리 문제 드릴게요. 쉬운 걸 해주세요. 어이. 동생과 데이트했던 여성이 바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부당했어요? 와, 와 이거 나 아는데.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건 너무 어렵겠다. 야, 저게 저 정도면 이건 너무 어렵겠다.
그 트레이닝 바지 입은 거 아니야? 트레이닝 입고 한 거 아니야? 아! 어? 뭐 약간 차별 있었지? 근데 영화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야 이거 거의 뭐 리액션은 리액션을 정답입니다. 오! 아, 제동아! 야, 너 동영상 보인다 그랬지? 형 방방지는 보인다 그랬지? 와, 니언 씨 봐. 야, 대박! 와, 그냥 느낌을 한 거야. 와, 니언 씨 봐, 이거 대박이다. 와, 느낌을 갔어. 형 똑똑한가 봐. 와, 미쳤어. 야, 니언 씨 봐. 와, 와, 니언 씨 봐. 자, 난이도 5개짜리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동생 콜의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죽어요? 죽어요? 동생 폴의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죽어요? 뭐요? 죽어? 죽기 전에 잤어요. 폴이 죽어? 이거 딱 사연인데? 폴 왜 죽어? 이런 반전이. 아니 주인공 죽는 얘기랑 어떻게 안 봤는데? 아 니 아씨만 얘기했어야지. 니 아씨만.